점심시간이 다 돼가서 저도 배가 고프고 마음도 굉장히 급해지는데, 이거는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예,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옥창희 국장 얘기하셨던 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는 제가 지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권고가 나오는데 저희가 한몇 달간 치열하게 이제 토론을 하고 한 끝에 나온 권고이고요. 권고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피의자, 피고인, 수용자, 모든 수용자에 대해서 가서 조사를 하라라는 게 원칙적인 권고이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검찰 인력이, 경찰은 사실 이제 인력이 많지만, 이제 검찰이 한 검사실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인력의 한계상 이제 찾아가서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이 되면 어차피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를 거의 안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저희도 처음에 원칙적으로 모든 수용자에 대해서 다 출석 조사하지 마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려고 했다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원칙은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불러서 하는 그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되, 다만 참고인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제 부르지 마라라는 거였죠. 참고인까지 너희가 부를 권한은 없다. 이제 이런 취지였고, 지금은 검사실에 이제 그 소환해서 조사할 때도 그냥 수용자들 같은 경우는 구치소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수용자는 자기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식으로 서면으로 왜 소환하는지 뭐 이유나 이런 것들도 다그 서면으로 그 요구해라라고 이제 저희가 권고를 내려서, 그 부분은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앞서 여러 그 발제자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더해서 약간 우려의 그 지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검찰개혁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민주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착, 이런 것들이고, 이런 그게 이제 목표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권력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는 곳에 이제 부패가 스며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동안은 검찰의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부패했던 것이고요. 수사권 조정의 지금 이 결과물이 저도 결코 만족스럽지 않고,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로 가야 하는 중간 경유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비해 경찰의 권한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어떤 견제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이고, 이 지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이렇게 되니까 더 좋구나라는 것이 아닌, 뭐야 이게 더안 좋아졌잖아, 혹시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사권 기소,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수사권 조정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변에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고, 제가 형사 사건을 좀 4년간 많이 했던 경험이 있고 있어서 들어보면, 경찰에 관한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변호사 업계 우려는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야, 뭐 검찰이 나쁘니까 검찰한테서 권한을 뺏어오는 거는 맞잖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현실에서 경찰에서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우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서 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그 사건을 뭐 일부러 누락한다든지, 사건을 암장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견제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이것이 이제 완결된 형태는 아니고요. 보완 입법도 추후로 있어야 되고, 뭐 준칙을 통해서도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마련이 될 테지만, 뭐 예를 들어서 법에 보면 그 재수사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찰에서 재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을 낸다던가, 아니면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뭐그 수사를 다시 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데 대한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이랬을 때에, 그러니까 촘촘히 설계가 되지 않았을 때의 피해는 모두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법의 개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준칙의 제정을 통해서든 이러한 예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보완 입법이 나아가야지만 수사권 조정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로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